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오늘은 앱테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앱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동기부여가 되어 꾸준히 앱테크를 할 수 있으며 목표 달성 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앱테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요. 앱테크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앱마다 적립 방법, 적립률, 혜택 등이 다릅니다. 따라서 앱테크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에게 맞는 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앱테크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앱테크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앱테크 앱에서는 여러 종류의 이벤트가 수시로 진행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가적인 적립금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벤트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앱테크로 얻은 적립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적립금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현금을 받을 수 있다면 현금으로 받고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판매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해서 앱테크 통장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앱테크를 하다 보면 많은 앱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앱 관리가 어려워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참고하여 앱테크를 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적립금을 모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